8월 하루 앞두고 뉴욕 일원에선 기념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 이사회를 열고 35대 한인회장 선거에 시행세칙 변경을 인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르면 3월 말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고 새로운 대체 건강보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오늘 뉴욕 일원에선 기념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플러싱 189 중학교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에선 전통 공연과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전통 사물놀이 행진으로 음력 설 기념행사에 막이 오릅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189 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을 비롯해 다양한 민족 커뮤니티 학생들이 다니는 189 중학교는 올해로 벌써 9회째 음력 설 기념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e just want to be able to have children be proud of their culture and where they come from and celebrate them. So we are today the students are bringing food typical of their countries and we're very excited to taste everything. It's going to be a great day. 오늘 행사에선 각 민족 전통 공연 외에도 학생들의 장기 자랑도 이어져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행사엔 토니아 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시 상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해 지역구 주민들과 전통 명절을 함께 즐겼습니다. A great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not only who are Asian, but for every nationality to celebrate the Lunar New Year and understand the Asian culture, both Korean and Chinese. So happy New Year to everybody. 한편 뉴저지 한인 최대 학군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에서도 설날을 기념하는 한국 전통 공연과 전통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 이사회를 열고 35대 한인회장 선거에 시행세칙 변경을 인준했습니다. 선거 공탁금은 기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추고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어제 열린 한인회 정기 이사회. 이사회는 35대 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세목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선거관위가 지난 24일 수정한 선거 시행 세칙 등 일부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공명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공탁금을 유용하게 헛되지 않게 잘 써서 절약해서 써서 홍보에 치중하고 남은 돈은 차기 회장님에게 돌려드려서 동포 사회에 유용하게 쓰게끔. 이번에 개정된 세칙은 공탁금을 5만 달러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공탁금이 출마 예정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 경비가 부족할 경우 각 후보들로부터 추가 선거 비용 분담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을 시 후보자 자격 박탈에 앞서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5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26일부터 등록과 서류 교부를 시작으로 내달 3일 후보 등록 마감, 10일 입후보자 심사를 거쳐 3월 4일까지 선거운동 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예릭 이사장은 지난 13일 57주년 뉴욕 한인의 밤에서 보여주었던 동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민사 전시관과 홍보관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작이니까요. 저는 진짜 이 모멘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월 13일 날에서 전도 힘도 많이 받았고. 한편 이날 김민선 현 뉴욕 한인 회장은 후보 등록 서류를 교부받아 연임을 위한 출마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오늘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비롯해 무역 적자, 마약 밀매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니에토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멕시코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고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통화는 우호적이었고 양국이 추후에 무역관계를 재협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국경장벽 비용 부담과 관련한 공개적인 발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부담 주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공공적인 의견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다면서 이러한 견해차를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건설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며 미국에 대해 멕시코 무역 적자를 비롯한 불법 무기와 마약 거래 문제도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민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추방유예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백악관이 2차 이민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 이민 관련 4개 연방 부서에 대해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정되거나 도입된 개혁 조치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 초안에서 취업 관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첫 30일, 첫 90일, 첫 9개월 등으로 일정을 정해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는 행정명령 발동 즉시 현행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미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E2 J1 제도를 개선하려는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에는 30일 이내에 현행 영주권 문호와 이민비자 할당 시스템을 재검토해 개선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노동부에는 90일 이내에 H1B, L1, H2A 등 취업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180일 이내에 H1B와 L1 비자 승인 전 현장 방문 조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취업 관련 비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9개월 이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비이민 비자 갱신에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기각과 지연도 예상됩니다. 현행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전원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비자 발급 등을 까다롭게 하는 제한 조치 등이 채택됐습니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를 갱신할 때 허용해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이 방안은 한국 등 38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보도돼 큰 파문이 일었으나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자 인터뷰 웨이버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비자 연장 및 변경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비자 발급이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등 테러 위협 국가들로 꼽히는 이들 출신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미 입국을 30일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입국 금지 기간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시리아나 인근 국가의 안전지역을 신설해 난민들이 미국에 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별도 지역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3월 말 오바마 케어 폐지가 추진되고 새로운 대체 건강보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회는 2회 대규모 감세안 등 3대 입법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원이 25일 발표한 향후 200일간의 주요 개혁안에 따르면 의회에서는 오바마 케어 페이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다음 대규모 감세안을 처리합니다.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추가 예산 등 3대 과제들을 8월까지 완료한다는 입법 일정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우선 앞으로 수주일 동안 오바마 케어 페이지와 대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대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3월에서 4월 안에 끝내고 반드시 이를 대체할 공화당 대안을 제시해 2천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화당은 두 번째 과제로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안을 4월부터 8월 여름 휴회 직전까지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제 개혁안에는 현행 7단계로 되어 있는 납세 계층을 12%, 25%, 33% 등 3단계 로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는 거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법인세는 현행 35%를 15%로 대폭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120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해외 지역에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해외 위기 상황실 기능을 확대 개편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외 공간과 긴밀하고 신속한 연락 그리고 한국 국민의 안전 지원 등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영사 콜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영사 콜센터 겸 해외 위기 상황실은 기존에 있는 영사 콜센터의 초기 대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센터와 외교부 본부 그리고 제외 공간 간의 실시간 대응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해 외교부뿐 아니라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2005년 영사 콜센터를 출범시키고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당한 국민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해오고 있지만 최근 대만 택시기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직원들이 밤중에 전화를 걸었다며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를 계기로 더 적극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멕시코 양현정 씨 사건과 최근 칠레 외교관 성추행 문제 등으로 외교부 내 기강 문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빈곤층이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뉴욕시의 앞으로의 5년 경제 전망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내놓은 새 예산안에 따르면 이 기간 일자리 성장은 다소 느린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1년까지 일자리 성장률은 매년 1% 이하 증가에 그치지만 임금 상승률은 2018년부터 매년 4%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도 연소득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일자리는 총 441만 2천 개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436만 8천 개로 예측돼 지난해 대비 1.2%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2018년은 440만 5천 개로 추산됐으며 2021년에는 450만 2천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임금은 86,596달러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2% 상승한 89,391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21년은 10만 3,96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시 예산관리국은 시정부의 세수도 올해 550억 달러에서 2021년 6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 지출은 871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시정부 공무원 일자리가 32만 7천 명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한 일환으로 오늘 LA를 방문했습니다.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평창올림픽 대회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회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국내에서 계신 여러분들 물론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가 아주 기묘한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가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자 오늘 오게 됐습니다. 특히 위원회 측은 로라 전 LA 한인 회장과 이은 LA 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인사회 인사 13명을 올림픽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 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앞세운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 시간으로 내년 2월 9일 개최되며 95개국에서 총 6,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설 잔치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와 LA 한인 상공회의소, 오픈뱅크가 공동 주최한 2017 설날 큰 잔치에는 3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다채로운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등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LAPD 등 주류 사회를 비롯한 한인 사회 관계자들이 나와 직접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의 큰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설날을 맞아 다음 주까지 LA 그로브 몰을 비롯한 글렌데일 아메리카나엣 브랜드 등 곳곳에서는 다양한 설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운전자들이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주택가. 커다란 구멍이 뚫린 지붕에서 자동차가 올라옵니다. 언덕길에서 회전하던 차가 허공을 가르며 가정집을 덮친 겁니다. 운전 중이던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Just from us talking to her, she didn't realize her car was actually inside the house. So I would guess that she passed out.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500만 명에 육박하는 일본에선 노인 운전 사고가 더 심각합니다. 나가노시의 한 편의점. 승용차 한 대가 물건을 고르던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가라스 노아리를 오토가 시티. 기지이따라 메노와이니 크루마가 있다. 운전자는 80대 할아버지로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이었습니다. 도모로 오토 시티 블레이크 작세를 맞지가 않나네요. 가가와현의 입체 주차장. 주차장 벽을 뚫은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해 하마터면 추락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노인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사고는 최근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선 노인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보다 엄격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80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신체 검사나 도로주행 테스트 등을 다시 받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스스로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노인 운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oing where I need to go in a vehicle without having to make arrangements with other drivers or a family member.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널리 보급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노인 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6일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쯤 한인 남성 최모 씨가 맨해튼 로드앤테일러 백화점에서 훔친 타인의 크레딧 카드로 $9,000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정보와 신분증 기록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캐셔의 신고로 덜미가 잡혀 체포됐습니다. 초범으로 밝혀진 최 씨는 절도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2,500를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멜린다 케츠 퀸즈 보로장이 퀸즈 이민서비스센터 재오픈을 연방이민국에 요청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지난 2012년 롱아일랜드 시디에 대규모 이민국 서비스센터를 오픈했지만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2015년 맨해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츠 보로장은 퀸즈 주민들이 로 맨해튼 이민국 오피스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TV와 컴퓨터 등 전자제품 폐기물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식물원에서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전자제품 폐기물 처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전자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만 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미 최대 풍력 발전소가 롱아일랜드 해안가에 건설됩니다. 롱아일랜드 전력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롱아일랜드 동쪽 해안가에 15개 터빈을 건설하고 9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을 약 5만 가구에 공급하는 내용의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총 1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롱아일랜드 햄턴 동쪽 해안가 약 50마일에 600피트의 15개 터빈들이 설치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멕시코 장벽을 만드는 행정명령 발동에 서명하고 이민자 연방보호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테러국 무슬림들의 입국과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검토를 하면서 우려했던 반이민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검은 검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인동포 서류 미비자들로서는 잠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욕을 비롯한 각 대도시들은 불체자 검문으로 인한 연방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어서 결국 불똥은 이민자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장섭니다. 또 하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TPP나 나프타를 연속해서 탈퇴를 했을까요? 이유는 TPP나 나프타로 관세 장벽 없이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미국만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괴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협약을 모두 깨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세계 경제시장을 흔드는 근간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 기초는 제조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실업률이 없어져서 국가의 경제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서민들이나 한인 사회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기초 경제 정책에 매우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시비거리도 많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가운데 한미 FTA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상공회의소 오버비 부회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적자를 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에
서비스 부분에서는 오히려 큰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교역은 그야말로 윈윈 교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을 비롯해서 20개 국가 가운데 14개 나라로부터 오히려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와의 재협상을 시도하려거나 파괴하게 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드라이브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앞서는 감정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내일은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고향 얘기도 나누고 또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